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경의 전장면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우리 송정축도공원에 공사해놓은 거를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 거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송정축도공원입니다. 자, 올라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공사를 됐거든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원에 올라오는 계단 입구에. 자, 앞으로 좀더 가서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물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이 공원 안쪽에 물이 얼마나 잘 내려가는가 보기 위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물이 조금 잘 내려가고 있죠? 진짜 무지하게 잘 내려가고 있죠? 자, 한번 돌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물 내려가는 데입니다. 여기가 지금 화면 자체에서는 잘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자, 여러분들 조금 또 안쪽 편에 들어가서 제가 또 촬영을 하고. 아,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산에서 물 내려오고 있는 이 자체는 배수로 쪽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수로 쪽으로 바다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배수로 쪽으로 이물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또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지금 요 물론 어디로 내려가는 하면은 팔각정 쪽으로 내려가는 물입니다. 요 물론.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 내에 물 배수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빨간 띠 둘러난 데 있잖아요. 출입 금지라고 지금 빨간 띠 둘러난 거 여기서부터는 지금 현재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송일정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계단 쪽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송일정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지금 현재는 비가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현재로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도 제가 물길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사를 하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여기 자체 내에서 그때 공사가 안 하고 이랬을 때, 공사가 안 돼지고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은,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구의에다가 제가 그 영상을 보냈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구의원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물길 저 자체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송일정 마당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물 나오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물 나오는 데고, 제가 옛날에 이거를 건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저 발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러면서 물이 장아 안 신으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체를 영상을 해서 짧게 해가지고 구의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 자체가 이렇게 물길이 됐답니다. 이번에 이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위에 올라온 게는 진짜 너무 잘해놨네요. 지금 현재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비를 많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올라와서 촬영을 해봤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물이, 비가 많이 안 오는 관계로 물이 지금 고이지 하나도 지금 고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이렇게 비만 오고 나서 보면은 한 몇 시간이 가도 요 안에가 물이 많았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쪽 핀에도 배수로 요쪽 핀에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배수로 여기에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로도 지금 물이 다 빠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만큼 일을 잘했다 하는 경우거든요. 여러분들. 야, 딱 진짜 공사가 너무 잘 되지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좀 좋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데 지금 바닥에 보면 잔디를 심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잔디를 심고 돌 깔고 돌 세이에 잔지를 내놨습니다. 잔지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제 아랫가 요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땅은 모르겠지요. 밟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땅이 다지지고 나면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위에도 요런데 흙이 이렇게 지금 많잖아요. 여러분들, 흙이 많는 것도 이불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게 맞습니다. 안에 비가 오고 이래 하면은 안에 흙이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요쪽 편에 또 한번 보실까요? 아, 여러분들 여기에도 어저께도 본 게네, 여기 작업이 안 끝났더만 오늘 작업을 했는가 그랬네요. 여기는 또 처음 보네요. 아이고, 공사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송정죽도공원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제가 많이 좀 괴롭히 있습니다. 뭐 공사를 잘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 소장님께 지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자, 송정의 전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공사 때문에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말썽 많이 부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지금 완료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의자하고는 지금 붙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의자는 봤었죠. 봤는데 그거 아직까지 그 고정을 시기야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10일 날 정도 여러분들이 요 안에 들어오지 싶은데, 그 지금 비가 자꾸 와서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가 오는 관계로 또 뭐 10일도 넘어갈 수도 있겠고 그래요. 비가 이놈은 빨리 멈춰줘야 되는데 비도 빨리 안 멈춰주고 지금 계속해서 다음 주 뭐 화요일까지인가 뭐 비가 계속해서 온다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좋은 모습을 많이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런데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저 금전관계는, 저 앞에 이야기도 했지만 금전관계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 금전관계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돈 10원짜리라는 게는 관련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세금을 낼 것이고 저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조금만 잘못되고 있으면
영상을 짧게 하고 그 다음 제 사진을 좀 찍고 이래서 해운대 구청을 찾아갑니다. 구청장실에 바로 찾아 들어갑니다. 바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구청장님 보고 이래 송정죽도공원 쪽에나 이렇게 한번 좀 둘러보시라고 둘러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공사를 하든지 좀 제발 한번 둘러서 보라고 그래 하죠. 그러면은 그게 누구누구 오느냐 하면은 의원들 오고 뭐다 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기 전에는 이 구청에 가기 전에는 제가 또그또 방송국에 또 제보도 하고요. 그럽니다. 자,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부산 CJ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 방송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산 방송에서는 진짜 제가 하작하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부산 방송에서. 그리고 또 저도 제보만 있으면 부산 방송 쪽으로 제보를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세금 내고 저도 세금 내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는 금전관계 이런 데 없습니다. 10원짜리 한개그뭐 받지도 않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욕심이 뭐가 욕심이냐 그래 하면은 여러분들도 세금 내고 저도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그 세금 자체를 찾아서 공원에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위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자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또 여러분들 비소리 들리시죠? 조금 전에만 해도 비소리 안 들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의자하고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선 좀 내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번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실까요? 자, 저 산에 보시게 되면, 저산 쪽으로 보시게 되면 가로등이 쫙 전부 다 보이죠? LED입니다. 요번에 저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 공원 안에 완전히 갈았습니다. 요번에. 해운대 구청에서 너무 감사하지요. 해운대 구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요번에 이 송정죽도공원에 45억을 들고 가지고 공사를 해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제가 영상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영상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제가 조금 다를 거예요. 좀 공사를 하고 또 잘못되어 있으면 제가 지적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공원에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공원에는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는 관계로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내 뒤에 보이는 자체는 송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번 영상을 올리셨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만물이 될 때까지는, 만물이 될 때까지는, 이제 영상이 한 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저로서는, 이제 공사하는 자체 내에는 영상이 좀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산에서, 뭐, 꼭 산사태 나고 이래 하면은, 제가 다시 영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사한 거는 제가 좀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저 뒤에, 내 뒤에라든지, 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공사가 참잘 되지가 있죠, 여러분들. 자. 지금 저 의자 있는 데는 지금 까맣게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자연석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자연석이거든요.
예, 가로등도 요번에 다 갈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부 다 자연석이거든요. 그리고 의자도 와이구야. 아 이거 무슨 말? 여러분들 의자도 이번에 새로 옛날 거하고는 똑같습니다. 옛날 거하고는 똑같은데 이 의자도 지금 새로 갖다 놨습니다. 새로 갖다 놨는데 의자가 몇 개냐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입니다. 여러분들 의자가 지금 다섯 개나 이렇게 놓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의자는 고정을 안 했습니다. 고정을 안 하고 지금 위에 하나하나 지금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고정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앉을 수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비 많이 오지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물이 얼마나 요 산에 요 팔 요 송일정 마당에 물이 얼마나 보이는가 여러분들 한번 제가 좀 지켜볼까요? 그러다 가면은 영상이 너무 길겠지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그렇게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비가 오면은 제가 장화를 안 신으면 못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화를 신고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 저 뭐 해운대 구청에다가 영상을 보내서 그렇게 제가 공사를 하자고 했던 그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갑작스럽게 비 오는 단계로 이렇게 좀 나와 가지고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이야기가 자꾸 더디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